안녕하세요. 현대에서 그림그리는 더로앤 폴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은 그림 이야기, 나의 그림 이야기, 토요일은 스토리죠. 스토리로 이야기만 하는, 그림 그리지 않고 이야기만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의 유튜브 이야기입니다. 야호! 100명 채웠습니다. 나의 구독자가 오늘 100명이 됐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의 구독자 100명 목표가 한 달이었는데 53일 만에 됐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의 그림 이야기. 나의 그림 유튜브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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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정말 자축하는 겁니다. 한달 목표로 1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성장한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만 50일 적고 한배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표를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00명을 두달 안에 달성하자. 이게 나의 목표입니다. 항상 목표를 세우라고. 우리 뭐다 이제 10만, 100만 구독자 된 분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내가 참고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이제 또 들어보면은 처음에 목표를 꼭 잡으라 하더라고요. 목표를 잡지 않으면은 이게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둥둥 떠내려가서 큰 바다로 떠밀려가 버리면 깊은 바닷속으로 내 영상은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니까 처음 한달 동안 목표를 100명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는 뭐 봐주는 사람이 뭐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구독자 한 명, 네. 그 다음에 아들 뭐 이런 경우, 그리 그때가 제일 외롭다 하더라고요. 100명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100명이라는 큰 응원군이 뒤에서 꽉 밀어주니까 또 500명 가는 데는 정말 그렇게 이제 큰 힘은 들지 않는다. 다만 영상이 좋아야 되고 또 유익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지금부터는 초점을 맞추자. 나의 목표는 500명이다. 그 500명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두달 안에 하자. 그러면 또 1000명 가는데 더 쉬울 것이다. 우선은 이제 1000명이 1차 제일 큰 목표죠.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명을 목표를 잡고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 100명이 달성됐으니까 정말 기쁩니다. 한 발짝 첫 발을 내디딘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해야 된다.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할배들까지 할머니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처음 한편 찍어놓고 그만하고, 두편 찍어놓고 그만하고, 10편 찍어놓고 그만하고. 왜? 외롭거든요. 카메라, 이거 뭐, 카메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카메라하고 아무 반응 없는 카메라, 이 기계하고 이 친해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그러니까 또 조금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또 재미도 느껴요. 왜? 이제 나중에 이걸 봐주시는 구독자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죠. 이마 이거 재미없다. 이마 다이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참 재밌다. 또 그래도 뭐 볼만하네.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 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구독도 해주시는 거고요. 그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또큰 힘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뭐더 좋은 영상이라 해봐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 또뭐 봐서 또 기분이 좋다거나, 뭐 또, 아, 유익하다. 이 좋은 이야기다. 아, 좋은 영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또,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게 초점을 맞춰서 또, 한발한발 나아갈 겁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처음, 저는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주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림 그리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저는 일단 즐겁습니다. 즐겁고 기대가 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주시는 분이 또 재미가 있어야죠. 그 재미라는 것이 봐주시는 분들이 아주 뭐또 재미가 있어야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죠. 한번 따라 그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댓그림이라도 좀 봐서 뭐 기분이 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중점을 두고 영상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또 보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지고, 또 구글에서 한번또뭐 많은 분들한테 또 퍼뜨려 준다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 조금은 영상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마이크도 한개 장만하고, 또그 침대도 새로 조금 더 편안한 걸로 바꿔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료도 다양하게 사용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대로 뭐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뭐안 보이는 독자분들과 결국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힘을 얻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지금은 댓글도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댓글들 다 읽어봅니다. 이제 지금은 뭐 댓글 몇개안 달리니까 그 일일이 다 답장도 합니다. 답장도 하고 간혹 모로 빠질 때가 있을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안 빠집니다.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제 될수 있으면 채우려고 꽉꽉 눌려 담아서 좋은 영상으로 채우려고 댓글 많이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하고 또 그분 중에서는 극찬해 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 때이 칭찬이 사실은 그림을 그리든 또 유튜브를 하든 뭐 우리 SNS를 하는 데 있어서 칭찬이 제일 큰 힘이 되죠. 칭찬을 먹고 이 채널이 커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용기를 내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실 뭐 아무 응답이 없다. 무덤덤하다. 그냥 좋아요 한번꾹 눌리고 만다. 좋아요 한번꾹 눌리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맙죠. 고맙지만 그러나 또 칭찬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칭찬 한마디가 사실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할배도 뭐 사실은 칭찬에 되게 촘촘하게 하게 만들죠.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폴의
스토리를 더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그림 유튜브인데, 그림 그리는 유튜버가 이 스토리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러니까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나? 아니면 이 스토리가 재밌나? 나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하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스토리를 들으시는 분은 스토리를 왜 들으시는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그게 또이 영상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그림보다는 스토리를 더 본다. 스토리가 기다려진다. 그러는 분들은 댓글로 한 남겨 주세요. 그러면 스토리의 형식을 좀더 발전시켜서 그게 더 재미있게 될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더 유익한 것이 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참 오늘 영상은 정말 고맙습니다. 100명 달성했습니다. 한달 안에는 아니지만 53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와, 정말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또 그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명 구독자 달성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토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다음 토요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